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보의 안전성, 가뭄 해소 효과, 수질 이런 핵심 쟁점에서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점들이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을 부정하는 세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신혜 PD가 짚어봤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의 보 구조물에서 균열과 누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균열과 누수 현상이 파이핑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조사평가위는 단지 균열과 누수라고 표현하며 파이핑 현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이핑 현상은 보 상류 쪽의 물이 보 구조물 밑바닥을 통과해 물길을 만들어 보 하류 쪽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보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2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이 보건설과 준설 때문에 강물 체류 시간이 길어져 조류 농도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증가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 일어났을 때 물이 부족한 지역과 설치된 보로 물을 확보한 지역이 달라 가뭄 해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위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습지 생태계와 맞지 않는 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라며 혹평했습니다. 4대강 주변에 설치된 문화관광 레저시설은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지고 안전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22억 원을 들여 조사해 내놓은 결과의 한계도 지적됩니다. 보고서의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등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왜 이루어졌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추진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오늘자 신문의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신뢰를 표하며 4대강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지지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